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 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단풍 구경을 위해서 가까운 산이나 공원을 많이들 찾으시는데 강원도 양구에는 좀 이색적인 단풍 명소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사람이 출입하지 않았던 DMZ, 비무장 지대 안에 조성된 둘레길인데요. 시래기로도 유명한 양구 해안면입니다. 단풍뿐 아니라 철모와 탄피 등 전쟁의 흔적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즈넉한 숲길이 알록달록 고운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가을의 정취를 더합니다. 이곳은 6.25 전쟁 이후 6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비무장지대입니다. 지난 2012년 탐방로가 만들어진 후 가을 이색 트레킹 명소가 됐습니다. 풍경이 굉장히 좀 아름다워요. 우리나라에 이런 고장이 있을까 좀 굉장히 그 감명 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6.25 때 쓰던 그 철모라든가 또 지뢰밭 이걸 보면서 우리 분단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마치 화채 그릇 같다며 펀치볼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해안면의 독특한 지형도 펼쳐집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양구 해안면 펀치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사흘 전에 미리 탐방 예약만 하면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안내센터에서 숲 해설가가 동행해 양구 해안면과 DMZ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4km가 비무장 지대인데 지금은 거의 한 이 정도 올라가 4km 해야 되는데 700m.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무장 지대 안에 들어왔는 거죠. 코스 곳곳에는 전쟁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흔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단풍 명소에서는 볼 수 없는 DMZ 펀치볼 둘레길만의 특색입니다. 우리 펀치볼 둘레길은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가숲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제1호로 국가숲길로 그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70년 없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달에는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그림 같은 풍경을 지닌 DMZ 펀치볼 둘레길이 가을 관광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절정을 향하고 하나둘 거리 곳곳의 나무들은 빨갛고 또 노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단풍이 물들면서 덩달아 가을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에는 국내 대표 관광지죠.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단풍 명소 그리고 절정 시기를 정리해봤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색다른 단풍 명소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먼저 원주를 추천드립니다. 원주시 문마급 반계리에는 무려 80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높이는 32m, 둘레는 16m에 달하는데요. 아파트 11층 정도 높이의 은행나무는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천연 기념물로도 지정된 반계리 은행나무. 여러 갈래의 나무 뿌리를 중심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단풍잎이 관광객들의 탄성을 절로 자아냅니다. 다만 순식간에 낙엽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방문 전 기상 상황이나 SNS 최신 게시물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홍천의 은행나무 숲으로 가보시죠. 축구장 5배 크기의 면적에 바둑판처럼 줄지어 서 있는 은행나무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5m 간격으로 심어진 2천여 그루의 은행나무 숲길을 걸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홍천의 은행나무 숲은 개인이 30년 동안 갖고 오던 곳인데 지난 2010년부터 일반인에게도 10월 한 달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입장료도 무료라고 하니 가을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도내 대표적인 단풍 관광지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가볼까요? 설악산에선 단풍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대청봉까지 직접 오르거나 설악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대표 사찰인 신흥사에서 고즈넉한 가을 단풍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악산의 단풍 절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산림청이 공개한 단풍 절정 예측 지도입니다.
단풍이 50% 이상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시기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로 예상됩니다. 특히 빨간 당단풍나무를 중심으로 보면 강원도 설악산은 10월 23일, 내장산은 10월 29일, 지리산은 10월 말, 한라산은 11월 1일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단풍 명소의 경우 공식적인 단풍 절정 시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요 산림 단풍지도와 함께 SNS 최신 게시물을 참고하셔서 올가을 특별한 단풍 여행 즐기시면 좋겠네요. 헬로TV 뉴스 김수아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지방 분권형 개헌 요구가 끊이지 않을 이유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약 7대 3.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의 배를 넘습니다. 조세 수입은 국가와 지방이 약 8대 2 비율인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약 4대 6 비율을 보입니다. 지방정부는 조세 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많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일이 많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사무가 많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만든 정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그런 정책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고 맙니다. 중앙관료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방정부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고 정부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중앙정부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게. 지방정부는 자치입법과 조직 운영에도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 법령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도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도 그렇고 지방분권도 그렇고 강력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입법을 가지고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 총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준비한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층화가 남아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강력한 집행조직이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인 탓에 지방 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봉산동 우물마을 지역의 조도 개선 사업을 완료해 밤거리가 기존보다 두 배 밝아졌습니다. 원주시는 기존 보안 등을 LED 50W로 교체하는 조도 개선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520개를 교체했으며 11월까지 추가로 313개가 교체될 예정입니다. 도시는 밝아야 됩니다. 어두우면 시민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범죄도 늘어나고 또 경기도 침체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를 환하게 밝히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산동과 우산동, 원인동 등은 조도 개선 사업을 일부 마무리했고 학성동과 일산동, 태장1동은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10년 주기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10년 주기설을 통해 앞으로 집값이 언제쯤 상승하고 하락할지를 전망하는 건데요. 이 10년 주기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10년 주기설보다는 5년 주기설이 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속성장 시기에 파동 10년 주기설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속설 중 하나인 10년 주기설. 아파트 값이 약 10년을 주기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학이 어떻게 보게 되면 경험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이 70년대 후반,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10년마다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이 땅값이나 집값이 상승한다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하락했던 집값은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수년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 뒤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나 다시 하락한 집값은 점차 회복하기 시작해 지난 2014년 이후 본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다시 하락장을 맞은 부동산 시장. 급격한 집값 상승 뒤에 수년간 침체가 이어졌던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10년 주기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10년 주기설이 통용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부동산이 하락과 상승 패턴을 반복하는 건 맞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해외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정책, 금리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10년 주기설보다는 5년 주기설이 더 정확하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기에 맞췄다기보다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금리랑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등락이 굉장히 크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나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금리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잠시 주춤했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이듬해부터 급상승했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했고 최근에는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과 달리 집값 상승과 하락이 짧은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점차 상승세로 돌아서고는 있지만 한때 0%대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인상을 거듭해 올해 1월부터는 3.5%를 유지 중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에서 7%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해 당장 급격한 집값 상승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10년 주기설과는 별개로 부동산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 3년 안에 안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을 하고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이후에는 공급량도 부족하고 금리도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고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득 수준이나 경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집값도 상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파동은 있지만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예전처럼 급격한 우상향의 어떤 기울기보다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부동산 10년 주기설 상승과 하락은 여전히 반복되지만 그 주기는 더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일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대비 강원 모의평가 문제지를 도내 고등학교에 배부했습니다. 문제지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와 탐구 등 5개 영역, 11개 과목으로 실제 시험지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강원학력평가연구지원단과 도내 교사 104명이 참여하는 강원수능형 문항분석연구회를 구성해 문항을 개발해왔습니다.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임시 휴장합니다. 휴장은 바닥 유리 필름 교체와 청소 등을 위한 것으로 방문객들이 두고 간 동전도 수거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2019년 말부터 2021년 3월까지 수거한 동전 66만 3천 원을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